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시절 외교, 경제적 지적을 자화자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송영길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박영수 전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향후 파장 어떻게 될지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 돈봉투 사건. 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돈 만들고 뭐 이렇게 전달하고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 일종의 회계 책임자랄까? 네. 아니면 캠프를 총괄 관리했던 사람이 송영길의 전 보좌관 네. 박용수 씨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3일날 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네. 그 판사가 영장전담 판사 네. 유창훈 판사였어요. 지난번 박용수 네. 전 특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죠. 기각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받아들였네요. 예, 이번엔 좀 받아들였습니다. 여론의 눈치를 봤나요? 일단 검찰이 아주 총력전을 기울였습니다. 아, 왜냐하면 예. 이번 그 박영수 보좌관이 하나의 가장 큰 고비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남은 건 사실상 몸통이나 다름없는 송영길 전 대표만 남아있거든요. 그럼 예. 송영길 대표를 불러서 이러이러이러한 사실을 인지했느냐, 직접 지시했느냐를 물으려면 예. 가장 중요한 게 박영수 보좌관으로부터 확실한 증언을 받거나 혹은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완전히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올가매야지만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박영수가 지금 구속당한 상태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소환당한다는 것 이게 가장 두려운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고비 때문에 검찰은 진짜 총력전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검사 6명이 아, 출두를 함께 그랬대요.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PPT, 파워포인트 200장을 준비했다고 아, 합니다. 대단해. 그러니까 뭐 200장. 200장을 한 장씩 읽는 것만 하더라도 시간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래서 총 2시간 반 정도 소요됐다고 하지만 굉장히 치열하게 뭐 다툼을 했고요. 여기에 또 방패인 변호사들은 의견서를 50쪽을 준비를 했다고 예, 합니다. 그것도 조그맣게 대단하죠. 예, 50쪽을 준비를 해서 대항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명, 이게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를 이야기하는, 설득하는데 시간을 엄청 많이 들였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 지금 피의자가 얼마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지금 그, 이 소명을 했고, 결국은 판사가 그 200페이지의 PPT 쪽으로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유창훈 이 영장전담 판사가 예. 이 검찰의 200장에 달하는 파워포인트 설명을 듣고 법적 사실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범죄가 소명됐다는 것 하나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하나는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우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거인멸은 하드디스크도 교체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미친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론조사를 이제 실시를 했는데, 왜 캠프에서 여론조사 실시하지 않습니까? 후보로 뛸 때. 그런데 이게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그것도 공정하게 어디서 어떤 돈을 어떻게 했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먹사연이라고, 먹사연은 기관, 그, 공공, 그, 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 기관이거든요. 통일부 산하에, 그런, 그, 검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지금 단체인데, 이 단체가 대납하게 하고, 사실 대납하면 법적으로 걸리죠. 9,420만 원인가 그렇죠. 되죠? 개인의 정치인을, 전부 기관, 산하 단체가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대납하게 하고, 여론조사 기관에 돈을 내게 하고, 그것을 지우기 위해서 먹사연의 HD,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그이 혐의를 굳이 집어넣은 것은 이만큼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돈봉투 사건도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지금 검찰은 소명을 한 거죠. 아마 박영수 보좌관 측 변호인은
보좌관은 의원이 아니지 않느냐. 의원을 보좌하는 네. 정도의 미묘한 역할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조 역할한 사람을 구태여 인신을 구속할 필요는 없다. 뭐 네. 이런 것을 주장한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돈을 만드는 강내구 전 감사, 이제는 전이 됐죠. 그렇죠. 예, 강내구 전 감사가 구속이 됐고, 또 최측근인 박영수 전 보좌관 이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박영수 전 보좌관의 역할이라는 건 앞서 얘기한 대로 캠프를 총괄했고, 송영길이가 당 대표 시절에 네. 정무조정실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무조정실장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정진상. 그러니까 네. 이재명의 정진상이 바로 송영길의 박영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김철근, 김철근. 김철근 정무실장이랑 똑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자, 지금 얼마나 송영길과 가깝냐 하면, 사실 당대표가 무엇인가를 할때 가장 직근해서 모든 것들을 챙기고 총괄하는 지위가 바로 정무조정실장입니다. 정무실장인데, 기사를 보면 아주 역약하게 드러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대표, 송영길 당대표가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간단 말이죠. 그럼 딱 옆에서 딱한 사람 보좌하는 사람이 바로 지금 그 박영수 박영수. 정무실장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의원들이죠. 그러니까 의원들과 함께 당대표를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정무실장이 가는 겁니다. 사실상 의원급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비서관 이런 정도였던 개념이 아니라 모든 그이 당대표의 활동을 지원하고 당대표를 대신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바뀌었다. 이건 대단한 사실 지위이고요. 단순히 무슨 의원 보좌관 이렇게 표현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했던 변호인들의 전략이 사실 안 먹혔죠. 왜냐면 이미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녹취록에도 다 나오잖아요. 이정근이나 혹은 강내구나 또는 윤관석이 하는 표현 중에 그 박영수한테 얘기했니? 그리고 이정근 전 사무처 부총장도 마찬가지 네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꼭 보좌관한테 얘기를 보고를 해야 되고 보좌관한테 보고를 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송영길한테 하는 거나 송영길한테 다름없다. 다름없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판사가 이 녹취록까지 다 포함을 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것이 먹히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박영수는 송영길의 핵심 참모이자 책사 역할을 해온 거고, 또 캠프의 회계 책임자나 네. 다름없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도 회계 책임자가 잘못하면은 국회의원 빠지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회계 책임자라는 게 가족이나 다름없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 너무나 명백하게 소명이 됐다라고 판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나오는 정치인들 외에 스폰서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폰서가 증언을 한 거예요. 내가 돈을 어떻게 해서 바로 박영수에게 전달했다라는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이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어쨌든 또 다른 제3의 그 스폰서, 제3의 역할을 했던 스폰서가 이런 증언을 했다는 것. 이게 결정적인 또 그 증언이 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는 송영길이 한 두어 차례 자진 출두를 했습니다마는, 남은 것은 이제 송영길을 소환해서 오랏줄을 받아라. 이것뿐이 안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게는 예. 조만간 소환이 임박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자진 출두 퍼포먼스죠. 이게 자진 출두 그러면 보통은 이제 검찰 측이 이제 자수를 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했으므로 자진 출두하겠다 이렇게 아시겠지만 지금 송영길이 한건 전혀 검찰이 소환하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그런 조정도 안 했는데 혼자 가서 내가 뭐 받겠어 너 떳떳하오 하고 이렇게 그 퍼포먼스를 벌인 거에 불과한데 당연히. 송영길은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그 지금 주위의 사람들에 대한 정황 증거들을 전부 또 증언들을 전부 다 퍼즐로서 다 조각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의 수혜자, 즉이 돈을 모으고 돈을 봉투를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무엇이 됐느냐?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럼 그 송영길이 당연히 수혜자이고 책임자이고 하니까 송영길을 부를 수밖에 없는데 바로 부르는 마지막 퍼즐이 지금 박영수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박영수 씨를 구속을 함으로써 검찰이 신병을 지금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박영수 씨가 지금
다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구속이 되면은, 예. 인신이 구속이 되면 또 신경 변화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송영길이 출두를 하더라도 뭐 송영길이 거기서 이실 직고할 일은 없을 것이고, 그렇죠. 결국 네네. 박영수가 독박을 쓰느냐,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제스의 딜레마처럼 네. 윗선 지시, 성우 지시에 나는 따라서 그냥 내그 보좌관으로서의 그냥 보조적인 역할만 했을 뿐이다. 그렇죠. 전달책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박영수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재명의 정진상과 송영길의 박영수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송영길은 지금 이제 다 끈떨어진 연이 돼버린 신세고, 그렇죠. 정진상은 그래도 이재명한테 기대를 걸어볼 만하니까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는 거고, 좀 그렇죠.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박영수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취록에 전부 다 박영수에게 얘기를 해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박영수가 마치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그이 마지막 그이 퍼즐인 것처럼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모두 다 했어, 보고도 안 했어라고 해서 자기가 모든 형을 전부 다 뒤집어 쓸 거냐? 아니면 아니 지금 처음 이 전략처럼 보좌관이 뭘 하냐? 그러니까. 얘기 듣는 대로 그냥 보고할 따름이다라고 갖다 주라면 영장실질심사에서 갖다 주는 그렇죠. 거고, 뭐 그런 것뿐이 예. 더 있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영장실질심사에서 나왔던 전략을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한다면, 변호인들이 이 하는 대로 보좌관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당연히 송영길 전 대표에게 책임이 들어가게끔 하는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진상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신 자체가 어떤 정치적으로 뭐 어디 딴 데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또이 학생 그 산호맹 출신이라고 하지만 산호맹에서 지역 산호맹 더군다나 중앙에 뭐 백태웅이니 뭐 이런 거두들이 있었던 그런 조직이 아니고 아주 저 지방에서 아그 지역 산호맹에 포함돼 있었던 운동권에서도 별로 그렇게 두각을 못 내놓은 사람이 이재명과 함께 성남 지역에서 이름도 없이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온 함께 공동운명체라면 박영수는 좀 다릅니다. 박영수는 예전에 저기 국참연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명계남이 대표로 있었던 명계라. 국참연이라는 곳에서 사무총장을 합니다. 이 국참연이 뭐를 하냐면 나중에 이제 이그 노무현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운동을 뭐 정당을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정동영을 지원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국참연이 정동영을 지원하는 그 조직에서 사무총장을 하다가 끝나자마자 또 이재명한테 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되자마자 왜냐면 거기서 만났거든요. 저 정통들. 그러니까 정통들 그렇죠. 거기서 만났구만. 정동영이 되는 정동영을 지원하는 조직 중에 국참연이 있고 정통들이 있었는데 이 국참연 출신 쪽에서의 사무총장이었어요. 그때 송영길과 이재명을 함께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서로서로 그때 이재명은 사실 진짜 별 볼일 별볼일 없었거든요. 없었죠. 예, 전혀 지역에 무슨 뭐그 변호사에 불과했죠. 그렇죠. 지금 자기가 뭐. 무슨 정통들 회장 운운 하지만 그러나 이 정통들 회장이 지금의 개딸들 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모르죠. 모르겠어요. 뭐 똑같은 거예요. 그냥 후원하는 그때 그런 정통들은 지지자들. 오히려 정청래가 그렇죠. 그렇죠. 정청래는 정청래 밑에 이재명이가 있었죠. 정청래를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이재명이 당신은 그러면은. 정청래는 당시에 노무현의 저 천신정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일 먼저 가서 옆에 가방 들고 옆에 서 있었던 사람이 정청래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좀 빨리 진행을 하면 박영수는 그런 사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송영길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송영길의 무슨 진짜 신복처럼 해갖고 처음부터 모든 걸다 들어주는 그런 그런 사람은 관계는 아니었어요. 아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왜 송영길의 모든 거를 다 책임져야 돼?라고 할수 있는 정치적 전력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 박영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그 독박을 쓰고 들어가가지고 감방에 살 이유는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영수 입에 송영길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송영길이 조만간 소환되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 수사 상황은 돈봉투와 관련해서는 20명 네.
뭐 최소 20명이라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그돈 받은 의원들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지금 이것은 현금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돈을 현금으로 봉투에다가 300씩 해갖고 20명한테 주었기 때문에 이게 증거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 국회 어디에 출입했다든지, 예. 뭐 위원회 위원장실에 갔다든지만 가지고는 그것이 애매합니다. 입증은 안 되잖아요. 애매합니다. 과거 박기태 사건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박희태 사건은 고승덕, 그 수많은 봉투를 받은 사람 중에 고승덕 전 의원이 내가 받았소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그 네. 당시에도 한 20여 명이 거론됐습니다. 뭐, 안 받았다고 하고, 다안 부정을 주었다고 했죠. 하니까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참, 이 20명의 의원들, 과연 지금 몇 명까지 특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을 소환 조사를 하기는 하는데, 과연 기소까지 이루어질지 이것도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체포 이제 동의안을 보내겠죠, 그렇죠. 국회로. 반반입니다. 반은 뭐냐면 가능성이 높다라는 반은 처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돈봉투 사건이 나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SBS 등 특정 몇개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정했다, 의원을. 첫 번째 보도는, 두 번째는 20명이다. 뭐 이렇게 해서 20명에 관련된 그런 보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뭐 부정하거나 혹은 뭐 근거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만약에 기소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없었다면 검찰이 그 검찰을 대신해서 그 체포 동의안과 관련된 그런 그 발언을 할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굳이 이 안에 돈을 받은 의원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는 이 상황이 바로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고 자극할 이유가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체포동의안 하든 소환을 하든 그런 형식이 전혀 없었다면 아예 그 밝히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런 발언을 야당 의원들한테 도발을 한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얘기한 것 그렇죠. 아닙니까? 예. 이 자리에 20여 명의 돈 받은 의원들이 의원들이. 거기 투표를 한다. 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다고 봐야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돈 받은 의원들에 대해서도 송영길에 이어서 줄줄이 소환될 가능성이 이제 빨라진 거죠. 네. 네네. 7월에는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는 송영길의 문제예요. 송영길은 지금 완전히 끈떨어진 연이 됐단 말이에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어요. 네네, 그렇죠. 당으로부터도 뭐 완전히 뭐 손절당해버리고 네네. 주변 인사들로부터도 다 손절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송영길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재명이 너 그럴 수가 있느냐? 네. 내가 어떻게 이 알토랑 같은 기양을 당신한테 넘겨줬고 그때 우리 무슨 얘기했는 거다 내가 까볼까? 네. 결국은 송영길과 이재명의 문제로 귀착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송영길은 이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자기 사람을 못 만든 586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개봉원이 없어요. 그렇죠. 당대표 정도 되고 막 이런다면 사실상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송영길과 관련돼서 그런 사람이 최소한 몇 명은 돼야 총대를 되는데, 맬 사람들이셔야죠.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윤관석, 이성만 자신들이 뭐 송영길과 관련돼서 몇년 전부터 같이 어떤 군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그두 사람은 지금 자신들 앞가림 부터 해야 되는 그럼요. 어떤 상황에 불과하고요. 두 번째는 송영길은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자기가 어떤 카드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잖아요. 뭐이 현재 돌아가고 있는 어떤 모든 상황들, 즉 추미애가 문재인 관련해서 날 사퇴시켰다 어쩌다 하는데 사실 송영길이 거기에 참전을 했어요. 이렇게 참전을 한건 자기의 어떤 존재를 계속 부각하면서 내 문제 신경 써달라. 그렇죠. 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돈 주는 의원들 까볼까? 하면 꼼짝 못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라는 것이고요. 지금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애매하잖아요. 혁신위는 갑자기 1호로 뭐 불체포 특권을 같이 서명 운운했다가 지금 흐지부지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 일이 있었나 싶어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송영길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돈봉투 의원 사건만 만약에 없으면 사실 그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면 자기 있죠. 이재명이 나 나가겠어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송영길이 알았어. 그럼 내가 내길 가볼게. 라는 어떤 투로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어서 불체포 특권도 애매해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송영길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달려있는데, 만약 송영길로서는 감방에 간다 그러면은 정치 인생은 거의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을 못온것 외에는 그렇죠.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할 만큼 다 했어요. 예. 그런데 가서 감방에 가서 몇년 썩어버린다 하면은 끝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송영길로서는 이재명을 붙잡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죽을래? 같이 살래? 그것뿐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상하이에 왜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예. 현역 의원들과 그다음에 당협위원장들 수명과 함께 가서 단합대회를 했죠. 그 단합대회가 지금 돌아보면 무슨 당대표를 위한 단합대회 같이 보이지만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대권 꿈이었어요. 그 그렇다니까요. 건배사도 다 대권과 예. 관련돼서 자 송영길은 이러이러한 플랜으로 우리가 이제 완전히 대선 후보로 밀자 뭐 하는 그런 그 건배사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그런데 그렇게까지 꿈을 꾸고 했던 자기가 어쨌든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팽을 당한다? 그건 있을 수 없다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송영길로서는 이재명을 대통령 시키고 지난번에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자기가 그걸 바톤 터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송영길과 이재명이 두 사람 간의 혈전이 앞으로 치열하게 벌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예감이 듭니다. 그렇죠. 이재명은 총선을 승리로 어찌됐든 자기 주도하에 하려면, 총선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빨리빨리 손절하는 것이 자기의 리스크도 보호하고, 또, 어쨌든 최소한의 그런 의석수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송영길은 언제든 내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